네, 오늘 신명기 말씀을 잠시 함께 보셨습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다가 그 가나안 목전에서 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다시 광야길로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돌고 돌다가 이제 그 당대 사람들은 죽고 그 출애굽 2세대들, 후대들이 이제 다시 한번 가나안 땅 목전에서는 그런 기회를 얻습니다. 그때 모세가 그 후손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광야길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광야길을 걷게 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길을 왜 걷게 하셨는가? 그걸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역사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의 역사를 가르쳐주는 것만큼 귀한 역사 교육이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이건 이렇게서 잘했고 저건 저래서 잘했고 이렇게 막 칭찬하고 높이는 것은 뭐 그것도 좋은 일이긴 하지만은 역사 교육에는 그다지 후손들에게 유익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뼈아픈 과거, 실패, 실수 이런 일들을 가르쳐줄 때에 우리 자손 세대가 다시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아픔들을 이야기합니다. 회고를 하는 것이죠. 어떻게 너희들이 노예 생활을 했는지 기억하라. 태어나면은 나일강에 던지고 산파가 죽이고 그 후손들이 태어날 때보다 노예로 태어나는 그 끔찍한 세월들을 기억하라.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열 가지 기적을 베푸시고 유월절 은혜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너희가 구속함을 받았고 그 아무것도 먹을 것 없는 광야 땅에서 만나를 먹이시고 안내자 없는 그 땅에서 불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대적들을 물리쳐주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렇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모세가 후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의 범죄로 인해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애초부터 너희는 광야에서 40년 돌다가 내가 가나안으로 줄게 이렇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그 사실을 먼저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광야를 걷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광야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나님의 허락함 속에 있는 것이고 그 광야는 머지않아 끝이 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이 시기도 마찬가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정말 잠시 잠깐 후면 다 지나갈 것입니다. 이 시기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주어졌고 이 고통 가운데서 광야에서 어떻게 우리가 헤어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 첫 번째는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광야 40년을 이렇게 돌고 돌리려고 하나님은 예성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신명기 1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여러분 얼마나 설레입니까? 노예 생활 하다가 이제 내가 짓지도 않은 집, 심지도 않은 나무 열매를 먹게 됐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노예 해방된 것이 자기들의 힘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이었습니다. 그들은 거저 얻은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나안을 약속하실 때에 그들은 그것도 믿었어야 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모든 일들이 기적이었는데 가나안 땅을 왜 안 주시겠습니까? 지금 당장 올라가라, 차지하라 말씀하셨지만 그들에게는 그것을 차지할 만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정탐꾼을 보내죠.
열두 지파 대표를 뽑아서 40일 동안 정탐을 하게 하고 보고를 받습니다. 모세도 이것을 지혜롭게 여겼다.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느 길로 올라갈 것인가,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 뭐 작전을 세우는 게 참 좋겠죠.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믿음 없는 생각이었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이 그들이 회의를 해서 작전을 세워서 정탐을 해서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능력으로 그들은 거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들의 능력으로 이 광야길을 2년 동안 걷는 것이 아니라 이 가나안 목전 앞, 이 가데스 바네아 온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온 것입니다. 그러면 올라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질 줄 믿고 아멘하고 올라갔어야 하는데 주저하고 정탐꾼을 보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정탐꾼 보낸 것까지 좋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보고를 할 때 긍정적 보고와 부정적 보고가 있습니다. 긍정적 보고는 뭡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맞습니다. 젖과 꿀이 흐릅니다 하면서 아름다운 과실들을 가지고 옵니다. 너무나 설레고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보고도 있습니다. 그들의 성읍이 너무나 견고해서 우리는 부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은 너무나 장대한 거인들 같아서 우리는 거기에 비하니까 메뚜기 떼같이 너무 연약합니다. 우리는 도저히 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라는 보고를 할 때에 그들에게 만약에 믿음이 있었더라면 긍정적인 보고를 선택했을 텐데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부정적인 보고를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지금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없는가는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졌을 때에 머뭇거리는 사람, 인간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사람, 사람들의 말을 물어보고 귀 기울이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고 확신이 들으면 아멘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 두 번째 찬스가 또 주어질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 이후에 내가 어떤 문제를 도전할 때에 두 가지 아니 항상 들어옵니다. 긍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말이 항상 들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은 긍정적인 말을 듣게 되고 믿음 없는 사람은 부정적인 말을 듣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 항상 두 가지 양면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긍정적인 부분, 믿음이 있는 사람의 얘기와 부정적인 말, 믿음 없는 사람의 얘기가 항상 있어요. 이번 코로나 사태도 꼭 그래요. 우리는 평생 이 코로나 사태를 벗어날 수 없을 거예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중세시대는 3분의 1 이상이 죽었어요. 그런데 시대가 지나니까 언제 그러니 다 잊었어요. 옛생활로 다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렇게 그 부정적인 생각을 믿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걸 믿어야죠. 백신이 개발될 것이고 치료제가 나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왕이면 안 나오더라도 우리끼리 살짝 얘기하지만 안 나오더라도 왜 부정적인 얘기를 선택해서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 나를 몰아넣습니까, 여러분? 잘 되는 쪽을 선택하고 긍정적인 말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걱정합니다. 이제 코로나 사태가 많이 진정이 돼도 교인 수가 이전처럼 회복이 안 될지도 모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 신앙의 근본을 찾을 것 같아요. 교회가 너무나 외형적인 것에 치우렸던 시간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온통 세미나는 교회 성장 세미나. 어떻게 하면 교인들로 행복하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올라가지고 떠나지 않게 막 바들바들 떨면서 교인 안 뺏길까? 이웃교회가 원수고 경쟁자고 뭔가 크게 잘못됐어요.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본질로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돌아가야 되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교회마다 제2의 갱신의 운동이 일어날 것 같아요. 우리 교회부터 갱신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구원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먹고 말씀을 연구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알 수 없어요. 어떤 암환자 성도님이 선교사님인데 그런 말씀만 고마운 암이요,
너무너무 고마운 암이요. 이 암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폭주하던 기관차가 멈췄다는 거예요. 향방 없이 달리던 내 인생을 돌아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느님 앞에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를 회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훈련을 시키시려고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시키시려고, 야, 아직 훈련이 안 됐구나, 광야로 뒤돌아서 다시 달려. 가나안 땅 목전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돌리셔서 광야로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2절부터 우리 3절입니다. 좀 길지만 제가 한번 잘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자세히 들어보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광야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벌 주시려고 작정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 믿음이 그렇게 없어? 내가 너희를 그렇게 구원했고 가나안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믿음이 없단 말이지, 너희들 벌 받아라 하고 광야로 모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광야 생활 내내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발걸음을 늘 인도하시며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광야 생활의 훈련 중에 훈련은요, 고생이 아닙니다. 연단의 시간이 아니고 벌의 시간이 아니고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우리는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불황 중에 하나님이 먹이시는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요, 육신이 한없이 쇠약해지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고요, 고독하고 외롭고 버림받은 그 광야를 통해서 예수님만이 나의 친구가 되시고 위로다 되신 것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게 하시는 것이 광야의 훈련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빨리 잊어요. 부유할 때, 잘 될 때, 성공할 때, 아, 하나님 너무나 감사해요. 하나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것을 내가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온몸을 다 바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내 시간을 바쳐서 충성하고 내가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이러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어떤 사람을 봤는가? 하나님 바빠서 예배드릴 수가 없네요. 하나님 십일조 양이 점점 늘어나니까 무섭네요. 아, 십일조 적을 때는 걱정이 없었는데 호호호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광야에 나가면 오히려 더 하나님께 다가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여러분, 삼손이 가장 하나님의 사람다울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두 눈이 뽑히고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장렬하게 적들과 함께 죽으려고 기둥을 밀어낼 때였습니다. 삼손의 마지막 기도의 순간이 가장 삼손다운,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에게 힘이 넘치고 영예가 있고 권세가 있을 때는 술 먹고 방황하고 타락하고 교만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실 때에는
아,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하나님만 붙들라는 훈련의 시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광야의 시간에 다 이 훈련을 잘 받아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광야 생활에 그 어려움들을 주신 이유를, 그 훈련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신 구절이 나옵니다. 자, 신명기 8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죠.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12절부터 14절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 이 모습 이대로 가나안을 이 백성들이 얻으면 바로 이렇게 될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큰 축복을 주실 수 있는데, 응답을 이미 주셨는데 그 복이 아직 내 복이 되지 않은 그런 경우들을 많이 만납니다. 하나님, 지금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크게 정말 봉사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 나라 영광 위해서 큰 일도 감당할 수 있는데, 이 문제가 지금 해결이 안 돼서 너무 속상해하고 있어요.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그럴 때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 혹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이 모습은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염려하셔서 더 훈련의 기간을 연장시킨 것은 아닐까.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해달라는 거 다 해줬던 부잣집 자녀들은 제대로 성장하는 것이 거의 없다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모든 것이 풍족했고 모든 걸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사람 무서운 줄 모르고 어른들 공경할 줄 모르고 막 아나무인으로 그렇게 커갔던 사람들은 그 물질이 사라지는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모든 부귀와 영화를 누리면서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종종 만나게 될 때 너무 행복해요. 세상에서도 배울 만큼 배웠고 신분도 괜찮고 또 뭐 어느 정도 성공도 이뤘고 존경받는 어떤 사람들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모습 들으면 정말 이렇게 강단에서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좋아 죽을 것 같아요. 정말 너무너무 고마워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광해 생활 가운데 앞뒤 다 막히고 갈 길 모르고 버림받고 희망이 안 보일 때 하나님 찾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상에 올랐을 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빛나는 1% 되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축복의 시간을, 응답의 시간을 미루시고 광야로 내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시간들을 가지고 있다면 이 훈련을 잘 받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날 내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부어주실 때에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간증하면서 쓰임받는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길도 막히고 저 길도 막히고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는 광야로 내몰리고 서 있다고 했을 때 원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그래도 절대로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비록 우리의 죄와 우리의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광야로 내몰리고 실패를 만나고 부도를 만나고 질병에 걸리고 고통을 당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훈련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훈련 받을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수백만 명이 먹을 것 어떻게 광야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그 물을 터뜨려 주시고 그 군사들을 막아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체온을 유지하게 해주시고 태양을 막아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너무너무 어렵고 죽을 것 같아도 절대로 삶을 포기하거나 절망하거나 죽지 마십시오. 여러분 너무 원색적으로 얘기했나요? 하나님은 여러분 절대로 버린 적이 없고 떠난 적이 없고 우리의 죄값으로 당하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에게 훈련의 시간이 있기 때문이죠. 깨달음의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단단해지고 강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탕자와 같은 고난이 있어야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려운 광야의 시간들을 훈련이라 생각하시고 겸손하게 잘 견디셔서 합격 점수 받으시고 곧 가나안 땅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결론 부분입니다. 결국에는 복을 주시려고 광야로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길은 심판이고 또 하나님의 채찍이 아닙니다.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그 훈련의 기간들이고 그 과정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마침내라는 말씀이 참 좋지 않아요? 마침내. 마침내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신 시간이 마침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마침내 이 시간을 너무너무 누구보다도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이 광야의 연단을 잘 마친 그 순간 마침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난을 우리가 잘 견뎌내면 그것이 고난이 아니었고 축복이 고난으로 탁 위장하고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어떤 성도님은 사업을 하시다가 좀 문제가 생겨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였을 때 그냥 기도원에서 날마다 성경 읽고 묵상하다가 진짜 하나님을 만났다는, 또 심지어 어떤 분은 경제사범으로 감옥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성경 일독을 하고 주님을 만났다는 그런 신자의 이야기도 우린 너무나 많이 듣습니다. 어떤 분은 병상에서 주님을 만나 희망을 찾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분에게 고난은 축복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변장된 축복이 아니라 겉모습부터 축복으로 화려하게 다가오는 그런 응답을 너무나 꿈꾸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는 있습니다. 스티븐 아터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해로운 믿음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이 해로운 믿음이 뭡니까? 여러 가지 해로운 믿음, 믿음인데 해로운 믿음이 있다고 썼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나에게는 좋은 일만 생긴다. 나는 믿는 사람이니까 좋은 일만 생긴다. 이게 해로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일도 가끔 생깁니다. 그러나 나쁜 일도 나쁜 일이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좋은 일을 위해서 주시는 나쁜 일이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들면 홍해가 바로 그런 일입니다. 아니 해방을 받았으면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셔야지 왜 홍해가 가로막힙니까?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러니 이건 나쁜 일입니다. 절망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할 만한 상황입니다. 분명히 나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나쁜 일은 변장된 축복이었습니다. 그 홍해로 말미암아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통해서 애굽에서 살던 노예의 모든 때를 벗어버리는 영적인 세례의 의식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나쁜 일이 주어졌을 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나쁜 일이 주어졌을 때, 고난이 주어졌을 때, 광야가 주어졌을 때
이것은 내 육신에겐 분명히 해로운 일이지만 영적으로는 유익한 일이 될 것이다 하는 거죠. 나쁜 일들, 광야의 일들은 육신에겐 고달프지만 영적으로는 우리에게 복이 되는 일들입니다. 영은 육을 이기는 것입니다. 육신이 죽어야 영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육을 이기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 건축 얘기를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만 성전 건축 중에 우리는 예기치 못하던 그런 부도도 만나게 되죠. 회사의 부도도 만나게 됩니다. 6개월 동안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건축 준공 허가도 계속 마지막 그 절박한 순간까지 마지막 최종 하루 전까지 나지 않는 이런 일들, 드라마틱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데 지금 오늘 서 있는 우리는 그때 시절을 다 잊었어요, 벌써. 우리가 성전 건축 지금 새집 냄새, 증후군 이런 것들을 있는 것 같은데 8년이 지났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벌써 8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금방 지나갑니다. 우리의 인생도 금방 지나가고 코로나 이따위도 금방 지나갑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금방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가치, 절대로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중요한 주제, 인생의 주제는 뭡니까? 내 영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의 역동, 고난,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도 영이 살면 돼요. 영이 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영혼의 복을 먼저 받아야 돼요. 영혼을 지켜야 됩니다. 영을 지키고 영의 강건함과 영의 건강을 지키면 우리는 육신의 고난을 문제없이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 데까지,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데까지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만났지만 영적으로는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으로는 건강해져. 저도 자꾸 위축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 언제 예배 드릴까?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 막 염려스럽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사모하고 할 때 우리의 영혼 더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얘기가 들리지 않고 불신자의 말이 들리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업들도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더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변화되고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좋은 소식들이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계속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아무리 준비하고 계획해도요 소용이 없더라고요. 저는 제일 요즘에 불쌍하게 여기는 사람이 누구냐면 3월 첫째 주 정도에 창업한 사람들, 가게 문 연 사람들, 식당 문 연 사람들. 아, 정말 불쌍해요. 그 퇴직금 탈탈 털어가지고 인테리어 쫙 삐까번쩍하게 해가지고 직원들 고용해서 딱 열었는데 그주부터 코로나가 빵 터져가지고 뭐 사회적 거리두기란 말도 나오고 손님들이 뚜껑 끼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 참 이런 생각, 나는 운도 지질이 없어, 난 복도 없어,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엊그제 목사님들 모임에 갔다가 목사님들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건축 중인 교회도 있더라고요. 얼마나 힘들까요? 얼마나 힘들까요? 이제 막 입당한 교회도 있더라고요. 얼마나 힘들까요? 전도하고 막 부흥하고 이래야 되는 상황에 예배도 못 드리고 있어, 새 성전 지어놓고. 참 안 됐다 이런 싶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립니까? 우리가 심지어 목회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으로 계획한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법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아니 천지 만물 세계 온 주관자는 보이지 않는 손이신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가 있고 우리가 가나안 땅 목전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들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길로 다시 돌아가고 광야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이유에 대해서 오늘 분명히 우리는 생각해 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그들을 믿음 없는 그들을 훈련시켜서 믿음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그들이 딱 입성했을 때 진정한 육신의 부요함뿐이 아니라 영적인 부요함을 누리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는 곧 지나갑니다. 이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이유와 계획들을 잘 우리가 이해하시고 광야길에서 성공하셔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 응답의 축복이 있을 때에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입성할 수 있기를,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